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핵심 요약 있죠?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요약지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요약지 거기 527페이지인데 일단 총설 부분은 그렇게 시험 문제 잘 나오지도 않고요. 나오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일단 어디에 보시면 그 528페이지 있죠? 자, 528페이지 보시면 야, 페이지 528페이지 이 법이 만든 뭐예요? 만든 그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봅니다. 자,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든 이유는 자, 거기 네개 중에 그 밑에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세금을 잘 걷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의 소유권의 보호라고 써 있어요. 공시하는 게 아니라 공시는 등기부에서 하는 것이고 자,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자, 누가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내 땅에 이만큼이다, 내 땅에 이만큼이다 서로 싸우고 있으면, 자, 주먹질하고 싸움만 하면 되는데, 뭐예요? 지방 갈수록 농기구가 등장하고, 자,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국가가 뭐예요? 법으로, 가봐, 네 땅은 이만큼이고, 네 땅은 이만큼이다라고 뭐예요? 경계를 봉헌시켜갖고, 자, 이 자기 갑이란 사람의, 뭐예요? 그 소유권의 범위를 정해주겠죠? 그래서 그만큼은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국민이 싸움을 방지해주고, 소유권을 보호해준다, 이게. 그래서, 자, 이렇게 효율적인 관리와 소유권의 보호다. 그래서 가로 열고 공시가 아니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요. 자, 그 목적을 한번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529페이지 그 용어가 나오는데, 용어가 뭐예요? 시험 문제 나온 지가, 자, 제법 뭐예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중요하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어디에? 뒤에 이제 나오지 않는 부분 있죠? 중복되지 않는 부분은 몇 가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적소관청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 지적소관청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지적소관청은 뭐예요? 소관청은 자 어디 거기 써 있어요. 지적공부를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하는 예, 특별자치시장 있죠? 세종시장이에요. 그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컨대 서울이 있고 서울에 뭐 일기 신도시 있죠? 자 이렇게 고양시가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성남시가 있고 자 안양시가 있는데. 자, 도시개발사업 명칭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고양시라 하지 않고 뭐라고? 일산이라고, 평촌이라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 분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인구 50만 이상 얘기되면 대도시라고 얘기하는데. 자, 대도시에 뭐가 있어요? 구가 있어요, 구가. 자, 그래서 이 구가 있으면, 이 구가 서울처럼 뭐가 아니에요? 자치구가 아니지만, 구가 있으면 이 구청장이 뭐예요? 구청장이 소관청이고, 시장은 소관청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얘기할 때이 구청장은 뭐예요? 이 자치구, 비자치구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자, 만약에 뭐예요? 어디 이 고양시 옆에 파주시가 있습니다. 파주시는 인구 50만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없어요? 구가 없으니까 그건 시장이 구청장이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두 번째 줄에 자, 거기 행정실을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 뭐 그거 읽을 거 없고요. 행정시 그래서 서귀포시장, 제주시장 있죠? 자, 제정시 자, 이 시장을 포함하고 자,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장은 제외된다. 그래서 자, 예컨대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장은 제외되니까 반대를 해석하게 되면 자, 자치구가 아니더라도 구청장이면 무조건 뭐예요? 소관청이고, 그래서 여기 군수구청장 할 때,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중복된 개념이다.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얘기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 얘기할 때, 그 구청장은, 자, 비자치구, 그죠? 비자치구도 포함시키겠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시군구라고 얘기하면 틀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뭐예요? 토지 표시라든가, 필지주, 이런 것은 뭐예요? 어디에? 뒤에서 중복되고, 자, 지번부여지역은 거기 동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대한민국 토지를, 자,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뭐예요? 지번이라고 하겠는데, 통치력이 미치는 이 범위에 지번부여지역은 뭐예요? 최소 단위로 끄는 게 동리입니다. 도시는 동이고, 자, 지방 있죠? 자, 농촌은 니가 뭐예요? 최소 단위입니다. 동리라고 하고. 이에 준한 지역은 도서첨지역이에요. 도서첨지역이니까. 자, 절대 뭐예요? 읍면이 아니라 뭐라고? 자, 독립 또는 뭐예요? 자, 이에 준한 지역은 도서지역, 섬지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보면 연속 지적도가 있어요. 연속 지적도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시험 문제에 어디서 다음 중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에서 한번 등장했는데, 연속으로 전산화된 연속의 지적도에, 전산화된 지적도에 경계점을 모여서 연결해서 측량하지 않고 연결하고,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니까, 포인트는 그거예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다. 측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 시험 문제 나와서 측량 대상이 아닌 것 하면 연속 지적도 측량하지 않고 측량해라 할 수, 그게 포인트예요. 자, 나머지 뭐예요? 부동산 종합 공부나 쭉 다른 내용들은 다 어디에서? 뒤에서 뭐예요? 중복되기 때문에 뒤에서 보도록 하지 않죠. 자, 그래서 등록사항, 그래서 532페이지 있죠? 페이지 532페이지. 이 조사 등록, 그게 중요하다 그랬죠? 조사 등록 중요하니까.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자, 시험 문제 뭐예요? 문제 풀 때, 자, 문제 풀 때, 누가 나온 거? 국토교통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는 게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나오면,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자, 무조건 왼쪽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모든 토지에, 자, 소재, 지번, 지목, 경계면적 좌표를 조사 측량해서, 자, 그 공부에 등록하는 주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다음. 지적을 뭐예요? 하도 일본 시대 때, 자, 일본 놈들이, 자, 우리나라 토지를 뭐예요? 자, 조사를 하는데 엉터리를 해갖고, 다시 뭐예요? 다시 측량해서 뭐예요? 현재 사실관계와 공부를 일치조 하는 게 그게 재조사 사업이에요. 그게 누가 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자, 이 문제가 나오는 게, 이 지적 재조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알아서 할 일이지. 자, 일반 뭐예요? 국민들이, 뭐예요? 이, 내 땅에 일본 놈들이 잘못했다. 이걸 재조사해달라고 의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등장하니까, 하여튼 지적 재조사 사업 나오면, 하여튼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알아서 할 일이지, 개인이 측량해달라고, 재조사 측량해달라고 의뢰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뭐예요? 전산화된 지적 공부 있죠? 이 전산화된 지적 공부가 바이러스 먹게 되면 멸실될 염려가 있으니까, 자, 당연히 뭐 한다는 얘기예요? 구축을 해요, 구축. 복제해서 관리하는 뭐예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지적 전산 관리 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그 다음에 지적 뭐예요? 전산 자료를 뭐예요? 자료를 뭐할 때? 이용하기 위해서 신청할 때. 이 전국 단위 있죠? 이 전국 단위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적부재 심사예요. 적부재 심사는 누구를 거쳐야 돼요? 국토 교통부 장관을 거칩니다. 그래서 몇 군데, 이 여섯 군데, 요 포인트에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가니까, 이 가로지워넣기 문제도 나왔어요. 모든 토지 남은 왼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필지, 자, 그래서 거기, 그, 자, 지적국정주의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소유자 신청.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토지 표시가 소유자가 모여서 토지를 분할하면 면적이 바뀌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논에다가 집주면 뭐예요? 지목이 바뀌고, 이렇게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왜 거기 위에는 뭐예요? 소재도 들어가지만 밑에 소재는 빠졌죠?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면 국가가 알아서 할 일이지. 토지 소유자가 뭐예요? 자, 내땅 소재가 바뀌었으니까 고쳐달라. 이렇게 신청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국가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번 지목 경계면적 앞에 뭐가? 이렇게 토지이동이 생겨요. 뭐가 생겼다? 토지이동이 생겼다. 아니죠. 그죠? 국가는 자, 국민들이 뭐예요? 국민들이 논에다 집 짓고 세금을 답으로 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지목이 바뀌어서 이동이 생기면. 저왜 토지이동은? 토지 표시를 새로 이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이니까. 이 토지이동이 생기면 소유자가 양식권 네가 뭐 하라는 게요. 세금 제대로 내야 되니까. 신청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신청을 누가 받고? 소관청이 받아요.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아니하면, 국가는 뭐예요? 국가는 세금을 제대로 받아야 되니까. 자, 자, 직권으로 뭐예요? 직권조사 등록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자, 소유자의 신청 등록에서 세줄 나오죠? 이걸 다섯 단으로 빨리 읽어야 된다. 자, 시험에, 자, 시험 볼 때는 빨리 뭐예요? 빨리 파악하고, 자, 빨리 파하고, 문제를 빨리 찍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런 핵심어, 핵심어 있죠? 키워드. 핵심어 키워드를 빨리 누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에 토지동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거기 토지 소유자가 뭐예요? 소유자가 뭐 한다는 게 이거 신청을 해요. 그래서 여기 토지 이동이 생기면 신청한다는. 신청을 누가 받아요? 소관청이 받죠? 이것도 가로지 보는 키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래 이제 뭐 직권등도 신청하지 않으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직권하겠다. 요 뒤선 나오겠지만 그래서 직권하기 위해서 소관청은 뭐예요? 토지에 자기 관내 토지에 대해서 뭐가 생겼는지 이동이 생겼는지 현재 이 상황을 뭐 하는 예, 조사하는 뭐예요? 이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다.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하고 조사서 작성하고 토지동 조사서 작성하고 토지동 결의서 작성하고 뭐예요? 지적을 정리합니다. 그 지적 정리할 때 그 파트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이 동이 이 용으로 나오고 그랬는데 작년 시험 문제는 가로 집어넣기 토지동 현황 조사 계획은 시, 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동 그래서 이따 다시 보지 않죠. 자, 그 다음에 필지 성립 요건 이것은 그렇게 지금 시험 문제 자주 안 나와요. 자주 안 나오고 나중에 토지가 합병하게 되면 하나가 되니까 있죠. 하나가 되니까 자 일단 지범 자 지번 지목 축소지연 등기하라 외울 거 없어요. 축소지연 등기하라 그래서 자 토지를 두 개를 자 A 토지하고 이 B 토지하고 두 개를 뭐 합병하게 되면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니까 지번 부여지 같아야 되고 지목이 같아야 되고 축척이 같아야 되고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집안이 연속적으로 집안이 연속이라는 건 이 붙어 있어야지만이 연접돼 있어야지만이 붙어 있어야지만 합병할 수 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등기 여부. 기등기는 기등기 상태고, 미등기는 미등기 상태끼리 합병해야 되니까. 자, 합병 요건을, 자, 1필지 성립 요건을 합병하게 되면 1필지가 되니까. 자, 합병 뭐예요? 제한사항에 이제, 그게 이제 이해하려고 이제 잠시 보는 겁니다. 1필지 성립 요건이 아닌 거 이런 건 안 나와요, 요새는. 자, 넣으세요. 양입지도 뭐예요? 양입지도 20회까지, 10회, 20회, 10년씩 한번 나왔는데, 30회 안 나갔고, 자, 이것도 안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양입지란 개념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양입지라 하는 것은 양쪽으로 큰 뭐예요? 주된 토지에 양쪽으로 큰 뭐예요? 주된 용도 토지에 예, 주된 용도에 뭐예요? 들어가 버리는 자 아, 들어가 보면 들립자죠? 들어가 보이는 뭐예요? 종된 토지입니다. 자 종된 용도 토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목장용지라는 주된 토지가 있고 목장용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컨대 짐승들의 사료를 주려면 거기에 도로 깔죠? 예,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예컨대 구고 예, 배설물 같은 게 뭐예요? 자 배설물을 흘려보내야 되니까 구고가 있다 치자죠. 그럼 1필은 1목이니까 하나의 땅은 지목이 몇 개니까 1필 1목이니까 이 도로나 구고는 어디로 자 목장용지라는 뭐예요? 목장용지라는 주된 토지에 포함시키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목장용지는 뭐예요? 토지에 포함시키니까 그래서 1필지로 만들자. 그래서 이 양입지는 한 필지 개념이다. 그 얘기입니다. 한 필지. 그래서 둘러싸여 있거나 주된 토지에 둘러싸여 있거나 만약에 뭐예요? 접해 있거나 어? 이렇게 접해 있거나 접해 있다는 것은 자 예컨대 바다에 바닷가에 있는 모래땅은 바다는 땅이 아니니까 그냥 뭐예요? 자 임야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하천가에 있는 모래땅은 하천에 붙어 있으니까 하천이다. 그게 양입지. 그는 양입지가 아니라 서로 다른 토지로 보는 게 뭐예요? 다른 토지로 보는 건 세 가지가 있는데 뭐 3,4만 10대 초과 이렇게 3,4만 뭐라고 자 10대 초과 이렇게 해서 자 330 제곱미터를 뭐 했다든가 초과했다든가 자 10%를 뭐 했다든가 초과했다든가 지목이 되라면 예컨대 만약에 뭐 이게 전이란 토지고 이게 되라면 이게 들어가면 안 되죠 전으로 왜 세금 받는 자 소관청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대따로 절대로 했죠 다른 토지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여기가 답이고 답이 뭐예요? 답이 1000제곱미터고 자 여기 뭐예요? 윤기해갖고 전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100이 단죠 100. 그러면 1000에 100이면 딱 10% 이내죠? 아, 그러면 양입지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101이라면 초과했죠? 아, 그럼 다른 토지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예, 330을 초과했다는 건 331이죠? 예, 331을 하게 되면 이게 다른 토지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해만 합니다. 자, 거기 등록상 집원 얘기 나오죠? 그래서요, 집원은, 자, 국가가 사람 관리하려면 주민등록번호. 토지를 관리하는 뭐예요? 토지의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거기 집원의 구성은 본본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본본이라고 하는 게 있고, 본본말로 구성이 안 되니까 뭐예요? 부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냅니다. 부본. 자, 본본은 뭐예요? 당연히 어디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이거, 여기 이제 뭐예요? 예컨대,
서울특별시 뭐예요? 강남구 뭐예요? 서초동이다. 서초동에 필지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토지가 있는데 5번 토지를 이 필지로 분할하죠. 만약에 본문만으로 돼 있으면, 자, 본문만 지번이라면, 자, 여기다 6번 쓰면 안 되죠. 같은 지번이 두 개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본문만으로 지번 구성이 안 되니까 뭘 만들어낸 거예요? 부번이라고 한 걸 만들어서 5에 1번 있죠? 이렇게 쓰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만으로 이렇게 1번, 2번, 이걸 우리가 단식 지번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번은 뭐예요? 짝대기 1, 짝대기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번에 이렇게 부번을 붙이는 거, 이걸 우리가 뭐예요? 복식 지번이라고 합니다. 복식 지번.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식 지번도 쓰고 뭐예요? 무슨 지번도? 복식 지번도 뭐예요? 같이 혼용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534페이지 보기, 그 별표하시고, 자, 뭐라고? 지번은 아랍의 숫자로 표기하죠? 그거 시험 문제 그건 고치지 않아요. 뭐 한문으로 표기한다 그렇게 고치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자, 동그라미 치시고. 임야대장, 임야도. 등록하는 토지는 지번 숫자 앞에 있죠? 그 앞에 동그라미. D가 아니라 앞입니다. 산자 붙인다. 산. 임이 아니라 삽니다. 앞산입니다. 앞산. 그래서 우리가 지족도, 임야도 도면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도면을 보게 되면 숲배지 토지가 있고, 자, 그냥 지족도라고 하는 도면에는 14전, 15 뭐예요? 답. 예컨대 16 뭐예요? 잡.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자, 만약에 뭐예요? 어디? 임야도라는 도면에는 자, 이렇게 숲배지 토지가 있으면 이게 산, 11이 뭐예요? 산 뭐라고? 12 과수. 이건 임야라는 얘기고, 과수는 과수는 뭐예요? 과라고 씁니다. 왜? 도면에는 뭐예요? 부로 표기하는데 첫 번째 음절로 표기하는 게 원칙. 그 다음에 뭐예요? 네 가지는 두 번째 음절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임야도에는 자, 이렇게 뭐예요? 지번. 저 11번이라는 지번 숫자 앞에 뭘 붙여요? 앞에 산자 붙인다. 앞에 산자 붙여요. 뒤에 붙이는 게 아니라 앞에 산자 붙인다. 중요하다는 점. 그 다음에 지번은 아까 얘기했어요. 본본으로 뭐예요?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하되 본본과 부본을 연결할 때는 예, 짝대기 표시로 연결하고, 읽기는 의로 읽어요. 자, 짝대기와 의로 연결한다. 그러면 틀리고, 짝대기로 연결하고, 의로 읽는다. 그 다음에, 지번은 본문만으로 구성할 때는 단식 지번.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본번에 부번을 붙여 구성할 때는 복식 지번이다. 예, 부번만으로 구성이 안 된다 그랬어요. 단식으로 하든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그런 얘기예요. 자, 지번의 부유분류는 자, 요새 안 나와요. 중요하지 않고. 자, 거기 맨 아래 동그라미, 아, 물론 사행식. 이해만 합니다. 사행식은, 에, 뱀이 가는 모양대로 이렇게 뭐예요. 농촌 같은 데 이런 식으로 필지별이, 자, 규칙적이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지번을 구성합니다. 이게 바로 사행식이에요. 자,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왜? 사행식은 농촌에서 많이, 뱀이 농촌에 많으니까, 사행식이에요. 도시족은 이렇게 뭐예요. 자, 도시족은, 자, 우리가 단지식 하게 되면, 1자 단지식 하게 되면, 도시적은 필지별이 뭐예요? 뭐 하니까, 규칙적이니까, 단지를 정해놓고, 이걸 다른 말로 블록식이라고 얘기해요. 자, 단지를 정해놓고, 1단지, 2단지, 3단지 정해놓고, 단지에 본분을 부여하고, 뭘 붙여가요? 자, 부분을 붙여갑니다. 이걸 단지식, 다른 말로 뭐예요? 블록식이라고 합니다. 블록식.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북동기본법, 북서기본법 써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서기본법이에요. 자, 이렇게 북쪽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남쪽이 있고,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으면. 자, 이 우리가 뭐예요? 아랍의 숫자를 왼쪽부터 이렇게 뭐예요? 오른쪽으로 쓰는 있죠? 이 아랍의 숫자를 이렇게 쓰는 나라 있죠? 이런 나라. 영미문화권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어디부터? 북서에서 서쪽, 여기부터 1번, 2번 쓰기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남동방향으로 끝난 걸 뭐예요? 북서, 기본, 기, 일어날 기자. 번호를 어디부터 일으키느냐? 아니게요. 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북서기본식이다.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여기 이 쌍가루 4번. 자, 그 별표합니다. 별표가 중요합니다. 왜? 우리나라 지금 뭐예요? 우리가 시험에 자, 2년 동안 지번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12회까지는 매년 나오다가 13회 때부터 2년에 한 번씩 나오다가 자, 최근 들어서 뭐예요? 최근 들어서 또 다시 뭐예요? 매년 나오다가 이제 규칙이 바뀌기 시작해 갖고 자, 그래서 뭐예요? 계속 나왔는데 요즘 2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가능성이 많으니까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번부의 기본 원칙. 그래서 자,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의 지역 독립별로 순차로 부여한다 써있죠? 간단하죠? 근데 이거 갖고 고칩니다. 뭐라고 고쳐요?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군구로 별로 부여한다. 그것도 틀려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하는 사람이 아니지.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섯 군데만 나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시면 되나요? 10번은 지적소관청이 시군구별로 부여한다. 그러면 틀려요. 지적소관청이 시군구가 아니라 뭐예요? 지번 부여 지역은 동리입니다. 동리.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북서에서 남동이다. 잊지 마시고 넘겨보시면 자 그래서 우리가 뭘 그려놓고 이 박스 그려놓고 있죠? 박스를 그려놓고 자 기본적으로 뭐에 대해서 지번 부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자 일단 뭐예요? 그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있죠? 그래서 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기본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박스 그립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요? 원칙과 뭐라고? 자 구분 원칙과 뭐라고?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자 일단 신규 등록과 뭐라고? 등록 전환이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토지를 뭐해요? 토지를 분할하고 토지를 뭐하고? 합병하고 그 다음에 무슨 개발 사업? 도시 개발 뭐예요? 도시 개발 사업적이다. 이 도시 개발 사업적에서는 무슨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을 하니까 지적 확정 측량 하니까 자 당연히 뭐예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죠. 그렇게 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일단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자 이런 식으로 옥산이라는 지번 부여 지역에 자 숲별지 토지가 있고 자 바다를 매립해서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생깁니다. 아니 뭐예요?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있다 치자니죠. 그러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원칙은 뭐라고? 인본부예요. 등신인본부. 장애우 등신인본부. 인접지 본분에 뭘 붙여요? 부분. 인본부다. 인접지 본분에 부분 붙인다 했죠. 그러니까 인접지 본분이 몇 번이라면 당연히 뭐예요? 이게 90번이라면 이 토지는 뭐예요? 90에 1로 하겠다. 인접지 본분에 부분 붙인다 했죠. 자 그러면 인떨려다 아니고요. 예외가 뭐냐면 인떨려다. 인떨려가 뭐예요? 최종 지번에 인접했다든가. 만약에 최종 지번이 뭐예요? 이 토지가 최종 지번이 토지가 예컨대 991번이라면 인접지 뭐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해 있다면 992번 다음 번호가 뭐예요? 992번이다. 그다음에 떨 멀리 떨어졌어요. 섬처럼 멀리 떨어졌으면 멀리 떨어졌죠? 그러면 인접지가 어딘지 모르니까 자 이것도 뭐예요? 992로 하겠다죠. 필지가 만약에 여러 개 여러 개라면 본번호 두 자리인데 이게 한 200개 되면 뒤에 뭐예요? 90에 200 가게 되면 부분이 더 많죠? 그래서 이렇게 본번에 9번을 붙이는 게 적당하지 않다 하게 되면 인떨려 하게 되면 최종 본본에 뭐예요? 다음 뭐로 하겠다는 게 다음 본본 최본본이다 이게 최본본. 자 토지를 뭐 할 경우에 토지를 만약에 분할한다. 그럼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일단 토지를 분할하죠. 네,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지번이 100이었으면 분할하게 되면 101이죠. 이것도 이 필지를 분할하게 되면 자 분할 전지번 쓰고. 나머지 토지는 뭐예요? 자, 100의 1에 다음 부분에 뭐예요? 102죠? 이걸 세 필지로 분할한다 치게 되면 1필지는 자, 분전지 1필지는 뭐라고? 분할전지분 분전지단지 분전지 나머지는 뭐예요? 나번 부부 왜? 부번만으로 구성이 안 되니까 본본이란 말이 들어갔죠? 근데 앞에 세 글자니까 항상 본본이 있다는 생각하고 나부부 얘기입니다. 나부부 나번 부부 나부부 나부부 나부부가 뭐예요? 본본에 자, 이렇게 뭐예요? 본본에 최종 부분에 최종 부분이 2번이죠? 본번에 최종 부분에 다음 부분이 몇 번이에요? 이거 100에 3번 100에 4번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할하게 되면 분전지는 나부부 뭐예요? 건전지 건전지가 뭐예요?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죠? 자 그럼 뭐예요? 건전지다 건전지 건물이 짠 건물이 짠 필지에 분할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합니다. 자 예컨대 만약에 102란 토지에 뭐가 있어요? 예, 건물이 있다 하게 되면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건물 있는 토지에 100의 2번을 주고 자 분할된 토지는 최종 부분이 4번이니까 100의 뭐로 하겠다는 게 5번 하겠다는 게 그래서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단 자 토지를 뭐 하게 되면 합하죠? 토지를 합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예, 토지를 합하게 되면 합선지 자 토지를 합하게 됐다는 점 그럼 합하게 되면 자 1번 2번 3번 4번 하게 되면 합하게 되면 뭐라고 자, 1번이 단지. 근데, 만약에 뭐예요? 단식 지번과 복식 지번이 뭐예요? 섞여 있는 경우에도. 그죠? 시험 문제 등장할 때 예컨대 뭐예요? 자, 11에 1에. 그죠? 그 다음에 29번. 그 다음에 뭐예요? 자, 100에 1번. 그 다음에 뭐예요? 3번. 이런 네 필지가 있다. 합병하게 되면, 본번의 부번 이거 빼고, 뭐 중에서, 본번 중에서 가장 빠른 번호 있죠?
그래요. 3번을 합선지. 그래서 항상 뭐예요? 합병은 선순위지 뭐네요. 선순위. 예, 그래서 합선지다. 자, 이렇게 섭선지. 항상 뭐라고? 선순위지 번이다. 합선지다. 자, 그런데 주거 삼시도 이것도 뭐가 있어요? 건물 있죠? 건축물이 있다. 뭐가 있다고? 건축물이 많이 존재하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만약에 100에 1의 건물이 있다 하게 되면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뭐예요? 3번이에요. 근데 뭐예요? 근데 소유자가 뭐예요? 나중에 이 땅이 뭐예요? 3번이 돼갖고 건물이 있는데, 예, 건물 등기부상에 대지 지분을 바꿔야 된다. 귀찮다는 게. 그러면 101번 달라라고 해서, 자, 소유자가 뭐 하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면 건물 위치한 지분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겠다. 그래서 합선지는 뭐예요? 신건지다. 합선지는 뭐라고? 신건지다. 합선지 신건지다. 그다음 개발 사업을 해요. 도시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도시 개발 사업을 한다는 게 개발 사업을 해요. 이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만큼 개발 사업을 하겠죠? 그럼 어디에 개발 사업 안 하고 밖에 뭐예요? 밖에 본보니 같은 거 빼고, 그다음에 경계에 걸쳐 있는 거 빼고, 그다음에 이 안에 뭐예요? 본보에 부번이 붙어 있는 거 있죠? 자, 100만 고르면 되는데 101번, 102번 이렇게 부번 붙인 거 빼고 순수하게 뭐만으로? 본본만으로 지번을 구성하는 게 원칙이다. 뭐만으로? 본본만으로. 이렇게 본본만으로 지번을 구성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본본을 추려갖고 이제 뭐예요? 어디에? 여기에 구획정리 사업을 했어요. 자, 구획정리. 그래서 이 바둑판 모양으로 이 구획정리 사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해서 여기다 이제 그 본본을 부여하려더니 필지수가, 필지수가, 땅수가 이 지번수보다 뭐예요? 더 많아서 지번 구성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안 되면 뭐 예외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하나는 뭐야? 아까 얘기했죠? 단지식. 자, 단지식 다른 말로 뭐예요? 블록식이에요. 자, 아까 블록을 정해놓고 1블록, 2블록, 3블록 해놓고 블록에 뭘 붙여가요? 부분 붙여간다는 거죠. 이게 블록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뭐예요? 개발사업 시행, 이 시행지역에 왜? 지번이 겹치면 안 되니까. 마지막 번호가 뭐예요? 900번이면 901번, 902번. 최종 본번에 무엇으로? 다음 본번 있죠? 예, 다음 본번 하겠다. 다음 본번으로. 최본번이다.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535페이지에 그 5번에 도시개발 사업의 지저학점 측량 지역, 그래서, 자, 원칙, 무만으로, 본번만으로. 그 다음에, 거기 지저학점 측량 실시한 지역의 종전 지번과 지저학점 측량 실시한 지역에 밖에 있는 본분이 같은 지분이, 그거 빼고. 왜? 다음 지분을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경계에 걸친 거 빼고, 그 다음에 본분만을 해라 그랬으니까. 자, 이 법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본분에 부분 붙은 거 빼고, 본분만으로. 예외 뭐예요? 두 가지, 최종 본분에 다음 본분하고 단지식, 블록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6번은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 완료 전이니까, 완료 전이니까, 같은 지역이니까. 자, 사업에 뭐예요?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완료 전에 예, 지번부를 신청하게 되면 거기 사업계획도 따르되, 동그라미 치고 사업계획 따르되 도시개발사업의 완료로 지저학점 측량 지역의 지번부하고 똑같이 하고, 그다음에 여긴 같은 지역이니까 준용이란 말을 안 써요. 근데 536페이지에 거기 동그라미 7번 있죠? 예, 동그라미 7번은 행정구역 변경한 지번을 부여, 또 축척 변경, 그다음에 또 뭐예요? 자, 9번의 지번부여 지역의 지번변경 있죠? 자, 일부나 전부의 지번변경. 이럴 때, 요세 가지는 준용한다 그랬으니까, 네, 준용한다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 쌍가리 6번에, 자, 쌍가리 6번의 지번부여, 지번부여 지역의 일부 전부가 순차적으로 부여되지 않을 때, 시도이사 승인을 받았고,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합병하다 보면 1번 다음에 5번 나오고, 이렇게, 이,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이 순차적으로 돼 있지 않으면 한번 갈아엎고 다시 뭐예요?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 게 이게 지번변경이에요. 그래서 이네 가지를, 자, 이 도시개발사업을 준용하는 게 뭐라고 이제 외우자고, 도축지행정 이렇게 외우자니까, 도축지행정. 이 도축지행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시개발사업 전이면 이건 똑같은 방법이니까 준용한다는 말안 하고, 축적변경이나 그다음에 뭐예요? 지번변경이나 행정구역 변경이나 지번 변경은 같은 방법이니까, 뭐라 외우자고, 지번이는 뭐예요? 지번이는 장애우 등신 인본부가 인돌려에서 최본본이고, 자,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고, 합선지는 신건지고, 누구는 도사, 의사가 아니라 도사 있죠? 도시개발사업, 도사, 본본이란 사람이,
구제역이 발생해서 뭐라고 본보단을 이끌고 옛날에 그 김구 선생님이 의열단을 이끌고 독립운동 했듯이 본보단을 이끌고 뭐예요? 살처분을 하고 구제역 발생했으니까 살처분을 할거 아니에요? 도축쟁정을 했다 이렇게 보자니 도축쟁정 노래 나온다 그랬으니까 이건 좀 외우시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그 536페이지에 그 지번 변경은 뭐예요? 승인 받는 거니까 반지 축초 반지 축초 승인 받는 거딱세 개예요.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자 축적 변경이니까 승인 받는 거니까 자 새로이 정하는데 어느 방법을 준용한다고 도시개발 사업과 뭘 준용한다 그렇게 보자죠.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 거기 지목에 대해서 하는데 거기 여러분 그 537페이지 거기 박스 이렇게 칠판에 그린 대로 펴 그려놓고 암기 방법 해놨으니까 그거 볼 때마다 한 번씩 외우세요. 올해 시험에는 꼭 나오니까.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